양심적으로 2번 고백하잖아요. 고백하시는 분 왜 안 눌러요? 한번 눌러보세요, 솔직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무진장 벌었습니다. 1번. 까먹었습니다. 2번.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1번 누른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벌으셨는데. 트레이더에서 다돈 벌었다고 나오는데, 왜 이렇게 전부 다 2번만 누르죠? 또한번 눌러보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돈을 잃죠? 트레이더 하면 다돈벌것 같았는데. 전업 투자하면 다 돈을 벌것 같은데 왜 잃은 사람만 눌러요? 돈을 벌었다는 사람은 왜안 누르죠? 정석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만이 돈을 벌고 대부분이 돈을 잃는 경우가 많다. 안타깝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진실과 그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죠? 현실과 이론은 언제나 갭이 있는 거예요. 트레이더에서 다돈 벌었다 그러면 여기 전부 1번 쭉 눌러야 되는데 1번 누르는 사람은 왜안 눌러요? 아, 돈 벌었습니다. 트레이더에서. 그럼 한번 1번 누르세요. 괜찮으니까. 예. 네, 탁월하신 분이잖아요. 템플턴도 초보자 때 트레이더에서 돈을 벌었을까요? 까먹었거든요. 못 벌었어요. 술술술술술 돈이 새는 거기만 있어요. 한번 돈을 먹은 것 같은데, 먹었는데 나중에 보면 계좌가 점점 줄어 있어. 그죠? 점점 줄어 있어. 그왜 그러는 거예요? 수수료 깨지고, 손절해서 깨지고, 자꾸 잔고 조회를 해보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투자자들은 거기를 못 벗어나는 게왜 그런다? 바로 내가 돈을 버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인지 부조화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인지 부조화라고 그래요. 왜요? 보이는 건, 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좋은 것만 보이고 나쁜 거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지 부조화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벗어나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오늘은 기회는 주가의 변동성에 있다. 이 제목으로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기회는 주가 변동성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나오면서 주가의 변동성을 줬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들 유론한테 그런 겁니다. 아, 기회는 또 왔습니다. 자, 돈 갖고 있는 사람은 절호의 찬스가 왔으니까 더 사시면 됩니다. 그죠? 더 사시면 됩니다.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을 추가 매수하면 좋습니다. 아, 전문가님, 무서워요. 맨날 시황을 해주길 바래요. 근데 유료 방송에서 시황이요? 거의 안 해요. 예. 네, 거의 할 일이 없어요. 이제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올 때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런 얘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또 멈추면 또 가게 돼 있다. 걱정하지 말자. 좋은 종목 나간다. 그걸 믿어야 돼요. 잠깐만요. 자,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뭐 오늘 보니까 그죠? 엄청 나갔습니다. 모두가 신고가입니다. 모두가. 저는 뭐 끊임없이 템플턴의 가치 투자 연구소 이거로다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바로 가는 길이 뭔지, 정석 투자가 뭔지, 그죠? 시장 상황을 제가 이 뉴스를 종합해 주는 것이지 이것이 여러분한테 뭐 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 뭐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 3천 포인트가 간다, 몇천 포인트가 간다,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면 또뭐 3천 포인트가 간다고 그랬다가 또 헛소리 또 해서 다시 또 나는 그런 얘기 안 했다고 그러고 전문가들이 그럽니다. 그게 중요한 건가요? 꿀벌이님도 어서 오시고요. 시장을 보면서 이런 뉴스를 보면서 거기에 수혜주가 뭔지, 어떤 종목이 나갈지, 펀더멘털이 어떻게 변할지, 종목을 어떻게 선택할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뉴스를 보는 거예요. 주식 뉴스 아니고 시장 뉴스를 보는 것도 더 중요한 거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블랙스완은 일시적 현상이고 좋은 주식은 주가가 우상향한다. 우한폐렴 사태? 아예 그까짓 거뭐 신경 쓰지 마라. 옛날 사스 사태를 가서 봐보면 또 주식은 금방 올라오더라. 걱정하지, 좋은 종목을 들고 있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주도주는 또다시 상승한다. 제가 뭐라 그랬죠? 반도체 주도주라고 그러니까 뭐 주도주 아니라고요? 예. 네. 전문가들도 주도주 아니라고, 잠시 올라갔다 조정할 거라고, 다 잘라버리라고. 이런 엉뚱아리 같은 소리만 하니까 투자자들이 그걸 장기로 들고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장기로 들고 갈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못 들고 간다니까요. 자, 최근엔 전기차가 주도주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일원들이 지금 수십 프로 씹었어.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테슬라가 급등 나가면서, 그죠? 전기차가 삼성 SDI, 자, 그 에코프로 BM이 뭐냐면 양극재입니다. 양극재가 SK 이노베이션에 5년 계약을 하면서 2조 7천억? 또 삼성 SDI하고 동업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날아갔나 보세요. 이거 500원일 때 이거 살라고 덤벼요. 전문가님, 종목이 싸잖아요. 아, 싼게 무슨 상관이냐고, 부실 기업인데. 사지 마세요. 그리고 결국은 뭐요? 정지당하고, 500원에 산다고, 지금 179원 돼버리고. 자꾸만 이거 싼데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업을 분석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부실 종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보지도 않아요. 싸기만 하면 좋은 건줄 알아요. 싼게 비지떡이라는 생각 안 해죠? 자, 이거 뭐예요, 이거? 여기서 산 거거든, 여기서요. 딱. 자, 우리 매수 들어갑니다. 어우, 갑자기 솟구쳤어요. 난리 났어요. 뭐 때문에 그러죠? 예, SK 이노베이션 5년 계약. 우리 알았나요? 몰랐습니다. 자, 이제 전기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전기차가 수혜가 나올 것이다. 매수 들어가죠. 이놈, 뭐, 포스코 케미칼, 뭐, 일진 머티리얼, P&E 솔루션, 뭐, 다 날라갔지, 뭐. 예? P&E 솔루션, 보세요. 펑펑 날라가고, 그 다음에 PNT, 예? 이렇게 날라가는데, 종목을 한 개만 사달래. 모든 유료원들을 한 종목만 사달래. 이런 엉터리 같은 방법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 그럼 내가 PNT 샀으면 PNT 들고 와서 이렇게 수익을 많이 내고요. 어떤 사람은 또, 그죠? 에코프로 BM 사서 또 수익을 뻥 내고요. 어떤 사람은 또, 예? PNT 사가지고 수익 뻥 내고. 이 전기차가 이렇게 많이 나간 거예요, 다. 유료원들은 이거 들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에코프로 BM 들고 있는 사람이 있고, P&E 솔루션 있었고, 일진 머티를 들고 있는 사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부실 기업만 안 사면 되지. 주도주가 갈 때는 같은 업황의 종목들이 동반 상승하는 거예요. 반도체가 나가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냥 원익 IPS, 유진테크, 뭐 KC텍 다 날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부실 종목만 여러분 안 사면 깡통이 안 나고 돈을 벌수 있는데 다 똑같은 종목만 사주래. 종목이 많아서 안 된대. 그런 게 어딨어? 엉터리 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아니 나 이거 들고 와서 이렇게 수익 많이 난 사람. 에코프로 BM 들고 와서 수익 많은 사람, 일진 머티를 들고 와서 지금 일진 머티라도 신고가 행진 가는데 이거 봐요. 이게 지금 얼마예요, 수익이요? 에? 이런 걸볼줄 알아야지. 그게 더 중요한 것이지. 아우, 그러니까 그냥 전부 다 그냥 뭐 어떤 뭐 사이트에서는 뭐 2만 주를 몰 때까지 그냥 바닥에 계속 떨어질 때까지 2만 주 샀다가 들고 와서 50% 올라가면 자르고 뭐50% 자르고 그다음에 뭐죠? 또50% 올라가면 또 다시 50% 자르고 그다음에 나머지 들고 가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식은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에요. 올라갈 때 사야 여러분이 돈이 되는 거지. 또 샀습니다. 추가 매수했습니다. 올라갈 때. 그러면 추세가 상승할 때 여러분이 돈이 더 커지는 거예요. 실제로 자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떨어질 때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삼성중공업. 우리 유리원이 13번을 갔다가 여기서부터 13번을 물타기를 했어. 어떻게 됐나 보시죠. 꽝입니다. 예? 꽝이에요. 자,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다 물타기해서 본전 찾겠다고요? 아니, 이렇게 내려가는데 업황도 살아나지 않고 지금 업황이 형편없는데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다 물타기를 계속 산다고요? 여기 가서 항복할 거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추세가 이탈하면 비중을 축소하든지 잘라서 돈을 들고 있다가 얘가 추세 전환해서 나갈 때 여러분이 매수해야 돈이 되는 것이지. 예? 업황도 안 좋은데 지금 이거 사가지고 이렇게 폭락해서 제 방에 들고 오면 70% 마이너스 1이 들고 옵니다, 이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을 갖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좋은 종목을 매수하면 얼마나 좋아. 업황도 안 좋아서 가지도 못할 종목을 계속 롯데 손해보험, 막 이런 것만 들고 옵니다. 예? 솔직한 얘기로. 이게 무슨 지금 살 종목입니까? 예? 이게 살 종목이냐고요. 보험회사가 지금 보험금을 올려줬어요? 정부에서? 아니잖아요. 그러면 약간 뭐 펀더멘털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대한민국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보험은 한계가 차 있고 그 이게 보험 영업이 잘 됩니까? 제가 지난번에 유튜브 방송에서 보험 영업 이율이 얘가 한번 보자. 기업 분석을 여러분들이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보험 영업 수지율이 핵심인데 자, 한번 보시죠. 보험 영업 수지율이 143, 144, 141, 124, 120 점점 떨어져. 아, 보험 영업이 안 되는데 자꾸만 이걸 사면 돈이 됩니까? 하나손해보험 너는 잘났냐? 158, 155, 159, 155, 144. 그러니까 이제 너무 떨어져서 돈이 안 벌리니까 금감원에서 감시해야 됩니다. 경영권도 감시해야 됩니다. 이러잖아요. 삼성생명? 너는 그럼 돈 버냐? 이런 것만 여러분이 알아도 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삼성생명 너는 영업수지율이 좋냐? 영업수지율이 169, 157, 139, 119, 110 계속 떨어지면서 영업이 안 된대. 영업이 안 되니까 여러분 안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어떻게 해요? 그냥 땅굴로 내려가는 거지. 뭐 계속 내려가는 거지. 이걸 유료방에서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배우고 그저 차트로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니까 차트가 바닥인 것 같아, 이제, 차트가. 그러니까 사야 돼. 그리고 또 우르륵 떨어지면 이제, 아이고, 죽겠네, 이제. 자, 주도주는 쳐다만 보고 있고, 아, 주도주 또 간다. 주도주 또 간다. 누가요, 주도주가? 전기차잖아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끊임없이 무료방송에서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한테? 반도체가 주도주다. 그런데 뭐 전문가들도 그죠? 예, 둥근 구슬님도 어서 오시고요. 엑스원 전문가들도 뭐 주도주 아니라고. 아, 또 증권사에도 우리 유리원 보고 자르라고. 하이닉스 자르라고 막 난리가 났대요. 자르라고. 아니 주도주 하는 놈을 왜 잘라? 예? 주도주가 가는 놈을 왜 자르냐? 신고가 내는데 여기서 자르라고 아우성 쳐서 우리 유리원 전문가님 나 어떻게 어떻게 해서 뭘 어떻게 해요? 강력 보유지. 그런 말 듣지 마요. 주도주 갈 때는 어디까지 가는 게 없어요. 목표가 필요 없어. 무슨 목표가야. 그냥 추세가 갈 때, 정배열에서 갈 때는 그냥 사정없이 들고 와서 수익을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들고 가야 돈이 되는 거지. MC넥스 목표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게. 또 넘어가지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돈을 못 벌어요. 제발 좀 기업 좀 분석하자. 그냥 싸다고 럭스를 살라고 덤비질 않나? KR모터스 살라고 덤벼요, 또. 500원 가니까 KR모터스. 전문가님 싸지 않을까요? 싸니까 사면 돈 되지 않을까요? 결국은 정지됐잖아요. 500원에 여기서 살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유튜브 방송하는데. 그럼 왜 사야 되는 거죠?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시죠. 아니, 전문가님 싸잖아요. 아니, 기업이 돈 다 까먹고 유볼도 까먹고 이제 깡통 날 일만 남았는데 그거 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나 싸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서. 기업을 한 번만 들여다보면 돈 한 푼도 못 벌잖아요. 예? 돈 한 푼도 못 벌면 망하는 일꾼이 더 있나요? 유볼 다 까먹고 영업이 한 푼도 못 내고 그런데 차트로 이걸 들어간다고 다. 개인 투자자들이 대번에 이걸 들어가려고 덤벼요. 500원이니까. 결국은 250원 떨어지고 정지됐어요. 감자 아니면 할 게 뭐 있어요? 감자하고 증자하겠지. 그래야 살아나겠지. 그죠? 유부를 다 까먹었으니까 감자하고 증자한 다음에 또 나오겠죠.
그럼 내 돈이 있는 건 뭐예요? 주식 갖고 있는 감자, 5대 1 감자, 아유, 가만있어 봐. 10대 1 감자, 2대 1 감자, 그럼 돈 또 깨지는 거지.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은 수많은 전문가들이 다 뭐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니 그런 말 믿지 말고 끊임없이 실적과 가치를 평가해보면서 주식이 갈 때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투자 되라는 거예요. 제가 신신당부하는 거잖아요. 자, 주도주로 상세 또다시 지금 또 나가죠. 전기차 또 나가죠. 주도주로. 자, 오늘도 보면 주도주로 얼마나 가는지. 자, 전부 다 갑니다. P&E 솔루션. 예? 우리 일원 들고 있습니다. 또 신고가입니다. 예? 또 뭐예요? PNT. 예? 뭐가 나가요? 또 신고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전문가님 벌써 70% 수익 났어요. 또 나갑니다. 이게 뭐예요, 다? 아까 또 뭐예요? 이거 HFR인가? 요거, 요거 또 나가나요? 자. 이걸 모르니까, 우리 유저들은. 이렇게만 올라가면요. 무서워서 전문가님 너무 올랐으니까 잘라야 되지 않나요? 수익이 커져갖고요. 아니, 뭐, 자르라는 신호가 오지도 않았는데 왜 잘라야 돼요?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우리 이름 보고, 자르지 마세요. 들고 가요. 그랬더니, 아유, 오늘 또 수익이 이게 뭐야, 5.6% 나왔어. 이야, 얼마나 기분 좋아. 그죠? 주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 또 갑니다. 자, 전기차 그래서, 이제 삼성 SDI, 어이, 삼성 SDI 오늘 어떻게 됐나 보자. 또 나갔냐? 아유. 삼성 SDI. 어이, 뭐, 뻥뻥 나갔어요. 벌써 이만큼 나갔어요. 얼마 갈 거냐? 이걸 어떻게 전망하시겠습니까? 아, 미래산업의 쌀이다. 제가 그랬잖아요. 미래산업의 쌀이다. 어디까지 갑니까? 모릅니다. 기업의 가치로 보면 가지고 50만 원 가면 안 되냐? 제가 그랬습니다.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하면 50만 원 가도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우상향할 때는 어떡하라? 강력 들고 가라. 그죠? 대본에 이걸 들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르는 금융상품. 여러분이 주식을 분석할 수만 있다면 펀드 가입해도 돼요. 여러분이 주식을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펀드 가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럭셀이나 KR모터스 이런 걸 사는 사람들이 이 펀드를 가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왜 그렇죠? 라임 자산 운영에 예? 펀드 가입해서 종목을 갖다가 펀드에다 담은 종목들을 보면 기도 안 차요. 예? 어딨어, 이거? 기도 안 차. 그러니까 여러분이 펀드 가입할 때 종목 한번 보세요. 내 펀드에 어떤 종목을 담으셨나요? 이걸 여러분이 분석할 수 없다면 펀드 가입하면 이런 부실 종목만 잔뜩 담고 있는 거예요. 증권사의 펀드가. 기도 안 차잖아요. 팍스넷? 뭐 팍스넷이 돈 벌어줍니까? 뭐 하이소니? 한류타임즈? 아유 진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팍스넷? 돈 봅니까? 뭡니까 이거? 이런 종목 펀드에 담아놓고 내 펀드 돈 벌기를 바라는데 얘가 기업을 보면 참 기도 안 차죠. 맨날 적자투성이 기업이잖아요. 유부엘 맨날 까먹고 앉아서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에? 기업을 분석하지 않으려면 주식 투자 안 하는 게 현명한 거잖아요. 돈 안 잃으니까. 그러니까 펀드들 다 지금 뭐 난리 났어요. 펀드들 지금. 여태까지 숨겼다가 하나씩 자꾸 터지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든 숨겼는데 이제 숨기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모르면 펀드 가입하지 마라. 실패한 펀드, 지금 이제 왜냐하면 펀드에서 수익률 높이려고 레버리지를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고객들이 수많은 펀드에다 돈을 갖다 투자해서 펀드에 가입했더니 거기다가 만약에 100억이 모였다. 레버리지 100억을 또 써가지고 200억으로다가 수익률 20% 올리려고 그랬다가 완전히 뭐죠? 부실 종목, 그죠? 잡주들 갖다 샀다가 완전히 얻어 터지니까 환매 금지, 니네. 그러면 자금 회수, 증권사는 자금 회수, 환매 금지, 돈을 돌려주지 못하니까 환매 금지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 투자했다 돈도 빼지도 못하고 그냥 물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손실은 점점 커지고.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기생충 영화 부분 이번에 또 뻥뻥 나간 게 또 오늘 어떻게 됐나 궁금하다. 같이 볼까요? 영화 네 개 부분 그죠? 수상하는 바람에 바른 손 ENA. 자, 또 나갔죠. 자, 또 나갔습니다. 자, 우리 유리원도 제 말 듣고 사신 분이 하나 있어서 그래서 일단 강력하게 시스템 매매 설정을 해서 가라고 그랬습니다. 전문가님 상 나갔는데 자를까요? 아니요. 시스템 매매를 설정해서 그냥 따라가세요. 어디까지 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침부터 갭상승으로 나갔네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스템 매매로 자리 위 캐치에다가 설정해가지고 계속 갈 때까지 가봐라. 실제로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바른손 ENA가 지금 뭐 돈 못 벌어요. 다 까먹었어요. 코로나가 이제 28명 환자가 있는데 이번에 3명이 어제 또다시 퇴원했기 때문에 7명이 완치가 됐대요. 우리나라는 많이 지금 완치가 되는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어서 감사한 일이죠. 그죠? 너무 코로나에 연연하지 마시고 잠깐만요. 물 한 모금만 마실게요.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냐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상승장에는요. 여러분이 좋은 주식 들고 맞짱 뜨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피터 린치가 그렇죠. 어떻게 해요? 꽃을 꺾어다 잡초 키우지 말라. 또 무슨 얘기를 하죠? 귀머거리 노새처럼 가는 방향으로 그죠? 노새가 가는 방향을 그냥 따라가라. 우리가 알고 있는 피터 린치는 그죠? 실생활에 주식 투자하는 거와 백화점 가서 매출이 올라가는 종목을 골랜다든지 또 남들이 싫어하는 그죠? 이상한 종목들. 그죠? 뭐 혐오 산업을 하는 기업들을 사서 수익을 많이 내는 그런 전문가로 알고 있지만 피터 린치가 얼마나 차트를 잘하는지 저는 그 사람의 글을 쓰면서 읽으면서 한 번씩 딱 볼 때 야, 피터 린치 참 기가 막히다. 내가 돈을 번 때는 언제 벌었냐?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3년이 지난부터 본격적인 수익이 나더라. 그걸 어떻게 들고 갔느냐? 그걸 하나하나 얘기하는 걸 그죠? 책에다 쓴 걸 보면 제가 읽으면서 야, 이거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차트를 너무 잘 알아. 근데 차트 얘기는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은 다 해요. 그래도 깜짝깜짝 놀라죠. 이런 겁니다. 그죠?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칼이, 그죠? 칼이 땅에 떨어져서 부르르 떨다가, 그죠? 부르르 떨다가 땅 멈추는 순간 매수 들어가라. 이 책을 읽을 때요. 깜짝깜짝 놀라요. 야, 이 피터 린치가 차트의 도사구나. 땅 멈출 때 매수야. 제가 그래서 멈추니까 어떻게 옆으로 쓰니까, 이거 배팅 들어가야 된다. 우리 의료원들 배팅 들어가라고. 참 신기하게 잘 맞죠? 야, 그래서, 피터 린치 다시 봐야 되겠는데.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피터 린치는 뭐, 이기는 투자,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자, 또 봅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이제 글로벌 5G 설치로 특히 일본 도쿄올림픽에 이어서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일본의 통신사 그죠? 2위 그룹. SK텔레콤에서는 4위 그룹하고 협약을 맺었죠. 5G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이제 미국 연방법원에서 T모바일과 스프린트 합병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적극적으로 5G 투자가 집행이 될 거다. 그래서 어제 장비주들이 강력하게 상승했죠. 자, 이제는 아마 더 가지 않을까. 오늘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이런 거를 알려줄 때 여러분이, 솔루션. 오늘 떨어뜨렸네요. 어제 이노 와이어리스가 완전히 오늘 또 올라갔네요. 와, 어제는 멋지게 나갔습니다. 그죠? 또 서진 시스템. 그죠? 또 나갔고요. 어제 또, 아까 FHFR 또 나갔고요. 아니, 뭡니까, 이거? KMW. 막 나가는 거지, 뭐, 이제. 그죠?
난 뭐 했다 없어. 자,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또 없습니다. 아, 반도체 오늘도 신났네, 저거. 저거 왜 저렇게 세게 나가는 거지? 자, 유진테크 어제 신고가를 냈는데, 오늘도 또 넘어가네요. 자, 어제도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건가요? 신고가를 냈죠. 오늘도 또 신고가를 냈습니다. 아, 이건 또 왜 그러는 거야. 에로티베큐 또 신고가입니다. 이 반도체가 막 나가는데, 여러분은 주도주 한 개도 없어. 예? 주도주가 가는데 주도주가 없어요. 그 어떻게 돈을 벌어요? 그죠? 주도주 간다. 반도체 주도주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면서도 아직도 주도주를 못 사. 하이닉스 신고가. 어떡할 건데, 이제? 아, 주도주라고 그러면 그냥 반등하다가 다시 돌아온대. 조정으로 끝난대. 나 참.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아, 주도주가 아는데 왜 잘라요? 그죠? 악재까지 들고 가야지. 아, 정배열에 가는데 뭘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정배열이 그래서 무서운 건데. 어찌 멋지죠? 그, 우리는 전문가님, 난 전문가님 있고 안 자를래요. 증권사에서 자르라고 아우성 났어요. 빨리 차시러 나도 조정 들어온다고, 이제. 조정 들어온다고 빨리 자르라고 난리 쳤대요. 그랬더니 또 아는 지인이 전문가가 또 자르라고 난리 쳤대, 이날. 그러니까 제가 뭘 잘라요. 그냥 들고 가요. 그런 거 믿지 말고요. 주도주 가는데 그냥 가다가 마는 법이 어딨어요. 조정은 있을지언정 또 나간다. 또 나간다. 미국 시장을 보면 필라델피아 연일 신고가 나가는데 여러분들은 주도주를 잘라버리고 앉아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익 못 먹는 거지. 아, 지금 전기차가 나가는데 주도주 잘라야 됩니까? 자, 모바일 이러면서 이제 5G 장비주가 또 나가죠. 삼통신 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제가 삼통신은 아직 아닙니다. 그럼 누가 나갑니까? 예, 장비주들이 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주식 사는 방법을 모르니까. 이건 뭐예요? 기생충 영화가 크죠. 연일 바른손 이엔이 또 나가서 오늘 아주 점상을, 뭐죠? 점으로 날아가 버렸죠. 어디까지 갑니까? 그런데 개인들은요, 이걸 두려워서 못 들고 가는 거예요. 예? 못 들고 간다니까요. 거의. 아니, 상 하나 먹으면 그냥 좋아가지고 이거, 아이, 그냥 끝나지 않을까? 끝나지 않을까? 아이, 이건 뭐예요? 점프로 나가 버렸잖아요. 갭상승으로. 이걸 여러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써보시죠. 방법이 있나요? 이걸 안 자르고 끝까지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걸 바로 시스템 매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증권사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개를 안 해서 투자자들이 공부를 안 해서 몰라요. 스탑노스와 캐치가 있죠. 스탑노스는 장중에만 할 수 있으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직장 다닌 사람은 자리 비움으로 해야 돼요. 캐치로다가 해가지고 시스템을 따라가는 거예요. 시스템 따라가면 어디까지 갑니까? 모릅니다. 갈 때까지 따라가는 거죠. 그래야 수익을 배터지게 먹을 수 있죠. 그런 걸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걸 한 개도 안 배우고 맨날 그죠? 오늘도 뭐 문자 날라가서 뭐 자르고 그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냥 시스템만 설정하면 문자 안 받아도 돼요. 알아서 잘라주니까. 그죠? 그런 걸 하나하나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 때 내가 자신감이 생기고, 아, 두려움이 있구나. 또 이틀 동안 떨어뜨리더니 오늘 또 강하게 올라가네. 그렇지 뭐. 그죠? 뭔지 몰라요. 뭔지 강하게 올라가네. 이틀 동안 떨어뜨려. 아유, 전문가님, 떨어져서 끝났을까요? 그러면 팍 올리고. 팔라 그러면 또 올라가 버리고. 그죠? 팔라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팔라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정부 정책이 잘못돼서 내수 경기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지만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너무 잘해서 이거는 지금 가고 있다. 그죠? 이건 가고 있다. 그죠? 이게 뭐예요, 다? 설비 투자, 산업 생산, 소비 판매 다. 소비 판매는 줄어들고 있는데 전산업 생산, 설비 투자가 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뭐예요? 경기 선행지수라고 그랬잖아요. 경기 선행지수가 연일 급상승하고 있다. OECD에서 본 대한민국의 경기 선행지수도 상승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걸 믿어야죠. 내수 경기는 엉망진창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소주성을 만들어가지고 투자자들이 그저 최저임금을 빨리 올려서 노동정책을 펼치니까
부기부기님도 어서 오세요. 정부에서는 노동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내수 경기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겁니다. 정상적으로 갔으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안 일어났죠. 근로자들 자르게 만들어서 월급 올려서 근로자들 자르게 만드니까 그 사람들은 더 힘들어서 알바 두 개씩 하는 거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더 힘들게 만들고. 그죠? 대외적인 그래도 경기는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엄청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너무 잘하는 걸 보면 우리가 감사한 거죠. 요즘 이것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 보니까 이 100배 줌 카메라가 6,400만 화소. 또 이게 굉장한데 이게 신지가 이번에 삼성이 또 특허를 냈던데 신지가. 신지를 만드는 기업이 오늘 강하게 올라가죠. 이틀 동안 조정했다가 너무 이게 다양한 몽뚜로 꺾는 순간에 어때요? 사람 뭐 그림이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것이 요게 못 가요. 요거 필름이요. 아시는 분 있어요? 아 이거 보지도 않았나 보네. 템플턴도 보는데 보지도 않았나 봐. 폴리이미드가 아니고 황금상 골드님? 어우, 맞아요. 유리잖아요, 유리. 이게 유리예요, 이거. 봤어요? 아이고, 참. 그럼 뭐요? 참, 이게 유리하니까 긁는 것이, 지난번에 이게 UTI가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UTI가 만드는데 삼성에 납품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삼성이 진짜 납품을 받는 기업은 비상장 기업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유리로다가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폴리이미드는 여긴 안 들어가는 거로. 예, 네, 맞아. 도우인시스인가 그 기업에서, 예, 이거를 아마 납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예, 접히는 게 주름이 더 안 생긴다 그러는 것 같아요. 자, 그 165만원에 팔던데, 비싸요. 비싸요. 좋기는 좋은 것 같은데 주머니에 쏙 들어가고 그죠? 얇고 가볍고 너무 좋은데 좌우지간 이러면서 수혜를 받는 종목은 또 나가겠죠? 그러니까 KG바텍이 아마 또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 예? 삼성 혼자 그럼 이 예, 뭐죠? 신지를 만들었을까? 경첩을 만들었을까? 또 올라가네요. 자, 들고 가보시죠. 들고 있는 사람은 들고 가봐야 되겠죠? 자, 코스피 코스닥 지수의 차트는 잘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자, 또 신고가를 향해서 가지요. 지수는 늘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이제 올라가서 신고가를 내면 또 뭐 조정하고 또 가겠죠. 아, 임수 꾸준히 가잖아요. 저점을 높이면 감성이 그냥 믿어야지 뭘 믿을 거예요. 아, 전문가님 경기가 안 좋대. 뭐가 안 좋대. 시장이 너무 나빠서 뭐 망할 것 같대. 그런 거 믿지 말자, 우리는. 시장이 그냥 상승으로 가는데 그냥 배팅을 걸자. 그죠? 비관론에 빠지면 돈 벌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다. 그죠? 201. 얼마나 좋아요. 자, 전고점 돌파 나가네. 멋지네, 정말. 이야, 참. 예? 아, 시장이 안 된다는데 왜 전고점을 돌파하냐. 오늘 신고가 났네.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갑니다. 우리 유리원들한테. 간다니까 뭘 걱정해. 그냥 저점만 봐. 위에는 쳐다보지 말고 그냥 밑에만 보면 되잖아. 우상향한다는 걸 믿고 가면 되지. 왜 자꾸만 여기만 보냐. 이것만 보면 요만큼만 떨어져도 댕강 다 잘라버려요. 유리원들도 요만큼만 올라가서 저 정도 되면 댕강 잘라버려요. 그게 크게 가는 걸 못 먹는 거야. 진짜 그래요. 여러분도 수없이 그럴 거예요. 아, 너무 올랐어. 그러니까 잘라야 된대. 너무 오른 게 어딨어. 에? 그러니까 목표가 손절가에 다 목매 있는 거예요. 자, 코스닥 무더기 상태 우려. 그죠? 종목들이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오늘 뉴스 발표한 거 보니까, 예, 거래소에서 잠 보시죠. 자, 상장 폐지 위험. 코스닥 관리 종목 중 결산 관련 상폐 우려 종목들. 자, 한국정밀기계, 스카이문, 테크놀로지, UID, 국순당, 알턴 스포츠, AT&T, 코디네이처, S마크, MP그룹, 럭셀,
MZ 플러스, 디지털 옵틱. 우리 의원도 이거 사들고 와요, 이걸. 전문가가 추천해서 이런 걸 들고 와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내추럴 엔드텍, 그저 AGLP 파워. 들고 와. 왜 샀어요? 추천했다는 거예요. 아니, 관리 종목까지 넘어갔는 걸 쫓아가서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차트 보고 사는 거예요, 차트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든 거지. 손실의 눈덩이처럼 커지니까 그때서 와, 오늘 LOTBQ 난리 났네. 실적이 엄청 좋아졌나 본데? 와, 뻑, 그냥 급등해버렸습니다. 어휴. 반도체, LOTBQ. 와, 멋집니다, 정말. 여기서 살 때만 해도, 에이, 가겠어. 저게 가겠어. 쭉 올라가니까, 야, 너무 좋아. 에? 너무 좋아. 참. 뻥뻥 나가니까, 야, 큰일 났다. 내 종목 왜 저리냐? 그 들고 가는 요령이 없었고요. 가다 보면 다 잘라버려요. 이걸 믿어야 되는데. 주가는 실적에 수렴한다. 평균 회계 원리죠. 실적과 가치는 주가의 친구며 영원한 테마다. 영원한 테마를 가지. 그냥 선거 테마, 무슨 테마에 목매가지고 그냥 왕창 벌었다가 왕창 까먹고, 아휴. 그냥 실적과 가치가 커지는 종목은 주가의 친구고, 영원한 테마니까 그런 걸 들고 가면 여러분이 돈벌수 있는데, 그냥 선거 테마 갖다가 물려가지고 그냥 뭐 17억을 날리질 않나. 에? 왜들 그래요? 실적과 가치가 커지는 종목은 여러분을 돈벌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기간에 2 내지 7%, 남짓한 기간에 여러분의 수익을 80%의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투자는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짧은 기간에 결정적인 수익을 내는데 시장을 계속 들락거리다 보니까 결정적인 수익이 날때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 투자하는 사람은 이걸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못 기다리니까 결정적인 수익 날때난 빠져 있는 거예요. 못 간다, 저거. 못 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가 이렇게 기다려야 되잖아요. 결정적인 수익 날때확 올라가 버리잖아요. 아니, 1년 동안 투자한데 안 갔습니다, 전문가님. 아, 왼수 같아요. 가지도 않아요, 1년 동안. 그러더니 결정적인 순간에 순식간에 올라가면서 쫙 올려서 여러분의 수익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다? 가치 투자다.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되잖아요. 오늘은 나갔나 모르겠네요. 어제 강하게 올라갔죠. 11%, 10% 올라갔죠. 언제나 여러분들은 이런 데 가서 쫓아가서 삽니다. 급등 나간다고 나 빼놓고 돌아간다고 그냥 쫓아가서 사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유리원도 제 방에, 특히 트레이더 방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왜? 추격 매수를 해야 되니까. 오늘도 이거 쫓아가니까 쫓아가서 매수 들어가서 이거 몇 프로 잘라 먹으려니까 이런 데 가서 삽니다. 그러니까 쭉 미끄러지면 그때서야 이제, 아, 전문가님, 어떡해요? 누가 사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추천 나갔는데요. 추천이 이런 데 나가면 죽는 거예요. 다행히 그몇푼 잘라 먹으면 좋지 뭐. 아니, 여기서 사가지고 가만히 들고 가면 올때 얼마나 좋아요. 벌써 이만 콩 났죠? 떨어졌죠? 또 갔어요. 그럼 더 사. 또 좋은 일이 생겨. 이번에 더 샀어요. 더 샀더니 어제 10%면 뻥 나가요. 가만히 들고 가는 거죠, 뭐. 전기차 수혜주에다가. 그죠? 또 삼성전자 수혜주에다가. 아니, 그냥 들고 가보자. 좋은 일 벌어지겠지. 그러니까 진짜 좋은 일 벌어지잖아요. 그죠? 이래서 여러분이 잘 들고 가는 것이 그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오늘도 제가 나갈래나? 모르겠습니다. 또 나간대. 참, 지금까지 안 팔고 우리는 들고 가고 있어요. 7월 1일 날뭐 어떻게 됐다고요? 예. 그런데 뭐 시장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뭐다 죽인다고요? 와, 요까진 죽인 거?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이게. 얼마나 간 거, 이게? 예? 103%입니다. 아, 코로나 바이러스 무슨 상관이냐고, 이거. 잠시 조정하다 또 나가는데. 더 사. 걱정하지 말고 더 사, 더 사. 가는 종목을 더 사야 여러분이 돈이 되는 거지. 떨어질 땐 절대 사지 마. 올라갈 때 사요.
그래야 돈 됩니다. 우리 의료원들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짧은 게 이걸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부자가 되는 방법. 그러니까 부자 되는 방법, 투자 3원칙을 지켜라 그러는데 일단 몰빵하고 봐. 테마주에 들어가서 일단 몰빵했다. 왕창 먹었다. 왕창 깨져. 그게 돈 버는 방법이에요? 그럼 한 종목만 집중해달래요. 아니 나는 그런 P&E 솔루션 들고 가는 사람 있고 그럼 P&E 솔루션 올라가는데 계속 그럼 사줍니까? 새로 회원 들을 때만 똑같은 종목을 계속 사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산 사람은 코피 터지는 거잖아요. 단타는 오늘 올라갔으니까 급등 나갔으니까 잘라먹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장기 투자는 그렇게 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 말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실제로. 망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아, 솔브레인 나갔습니다. 그럼 이 종목 그럼 템플턴 봐서 이 종목 하나만 계속 사줍니까? 그럼 나중에 여기서 사는 사람은 이거 뭡니까? 꼭대기에서 사주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 좋은 종목 수두룩 많은데 구태 이거 안 사면 어때요? 다른 사람 수익 깔고 있는 사람은 들고 가고 내비두고 나는 바닥에서 좋은 종목 가는 종목을 사서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하지. 똑같은 종목 다 사주기를 바래. 개인 투자자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방은 뭐 두 종목만 사야 된다, 뭐 세 종목만 가야 된다. 그거는 단타라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장기 투자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다 망하는 거야, 다. 전부 망하는 거예요. 제대로 공부를 해서 알아야지요. 아, 생각을 해봐. 여러분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여러분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아니, 여기서 사준 사람 수익 깔고 이렇게 100% 났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 여기서 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밑에서 좋은 종목이 또 있는데 그거 사주는 게 낫지. 우리 방엔 딱 두 종목만 그죠? 예, 네. 그죠? 두 종목만 사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올바로 가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천봉님 이해가요? 자 포트폴리오님도 어서 오세요. 그래서 올바로 가는 종목으로 가시는 것이 여러분의 포트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죠? 이 세 가지 원칙은 반드시 지키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자가 될 수 있어요. 신신당부합니다. 예?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지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제발 몰빵하지 말라. 이기지도 못한다. 조정 들어갈 때 거의 못 이겨요. 그러니까 비중의 원칙, 분산의 원칙, 자금관리 원칙을 지키고 급등 나가는 거 쫓아가서 사가지고 또 조정 들어올 때 아파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조정 들어올 때 아 내가 왜 여기서 사야 되는지 그런 걸 하나하나 배워서 올바른 길로 가라. 그래서 제가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안 넘어지잖아요. 좋은 종목을 매수가 균형 잡혔으니까 포트를 딱 이렇게 세 가지로 내가 원칙을 가면 여러분이 행복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좋은 종목이 여러분을 덮치나요? 안 덮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올바른 길로 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깡통 안 나요. 부실 종목 안 만졌잖아요. 그죠? 비중의 원칙 지켰습니다. 분산의 원칙 지켰습니다. 자금관리 원칙 지켰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잘못될 거 있어요? 무조건 돈 버는 거죠. 더군다나 상승장에서는 여러분 무조건 돈 버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는 것들이 안타까워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그래 이기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자, 제가 끊임없이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고 싶다면 아, 전문가님 방에 갔는데 내가 포트폴리오 내가 사는 종목은 떨어지고 그죠? 많이 산 종목은 안 가고 그죠? 또 적은 비중이 작은 거는 너무 잘 나가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내가 아직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도주 가는 거를 더 많이 담으라도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쳐다만 보고 있고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 그때서야 아 저걸 많이 담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모르면 동일 비중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뭐 많이 담은 종목이 안 가느니 잘 가느니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씩 내 것으로 될 때 여러분은 투자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고도 저절로 됩니다. 그죠?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자,
제가 과거에 포트를 짜서 실제로 수익 낸, 그죠? 힌트에서요. 가죠. 그러니까 우리 의료는 담고 이렇게 그냥 가도, 이게 뭐, 사막콘데 1000%가 넘거나. 그죠? 뭐, 팔았나요? 지금 아마 더전비전도 엄청났을 거예요. 안 팔았어요. 지금 제 방에 계신데, 더전비전 이게 26,000원에 샀는데, 아직도 들고 있어요. 240주를. 자금은 적지만, 그냥 들고 있어요. 팔지도 않았어요. 지금 얼마 갔나요? 이게 더전비전이. 제 방에 졸업하신 분 여기도 와 계신데, 안 팔았잖아요. 또 나가잖아요. 그죠? 신고가를 또 나가. 오늘도 또 신고가야. 아직도 안 팔았어요. 지금 600%가 났어요. 600%가. 이 사람 26,000원 샀으니까 지금 9만원이니까 얼마요? 300%가 넘었죠. 안 팔았잖아요. 정말입니까? 야, 안 팔았습니다. 지금 제 방에 계시니까. 자, 또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걸 들고 온단 말이에요. 이런 걸. 예? 디지털 옵틱 사갖고 있잖아요. 이거 봐요. 관리 종목. 상장폐 684주. 아니야. 얼마야 이거? 몇 주야 이거? 장거수령 230주. 이 깡통으로 간 거잖아요. 지금요. 위태위태 하잖아요. 근데 관리 종목 사준다니까요. 케어젠 얘도 이제 갈라고 그러죠. 이거 왜 그러는 거죠? 여기 제 방에 들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주도주가 한 개도 없어. 딱 한 종목 있더라고. 무슨 종목 있어요? 코스모학이 이제 가는 종목이고, 자, 여기에 주도주가 뭐 있나요? 예? 주도주가. 그나마 현대차? 글쎄, 현대차도 아직 수익 못 냈죠. 롯데 손해보험, 뭐, 왜 그러는 거죠? 제가 이 템플턴은 모든 걸 다 잘하고, 이걸 추천한 전문가는 모두 못한다 그러는 게 아니라, 주도주를 볼지 모르는 게 아쉽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기차하고 뭐죠? 반도체가 나가는데 여기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들여다봐도 뭐 있어요? 예? 차라리 모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줬으면 그거라도 계속, 그나마 고용 하나 있어요. 고용.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줬어도 차라리 이거보단 낫겠어요. 자, 템플턴은 초보자를 위한 투자 매뉴얼을 만들어서 올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도주는 그래서 추세를 만들어 올라갈 때 보조 지표를 버리고, 자, 이게 좀 잘 안 보이니까. 예? 보조 지표를 버리고, 예? 시세 자체와 이평선만 집중하라. 그렇게 추세 추정 가라는 거예요. 정별을 만들 때 여러분은 시장을 예측하지 말고 시세가 순응해서 따라가는 매매를 해야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저는 그래서 우리 의료원들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공부를 가르치고요. 그죠? 예? 평생 투자로다가 내 직업을 만들어라. 그죠? 방송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1시, 2시부터 3시 반, 저녁 8시 반부터, 보통 끝나는 게 10시 반입니다. 10시부터는 거의, 예, 질문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가 가진 종목을 질문 받든지, 공부에 대한 질문 받든지, 그건 뭐, 마음대로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분 동안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고, 끝냅니다. 보통 10시 반에 끝납니다. 저는 이 기본 40강의를 기준으로 올바로 가는 길, 기초를 닦고서 가는 길로 뭔 종목을 사서 어떻게 가야 될지 1강, 그죠? 2강, 기술적 분석, 3강, 기본적 분석, 4강, 심리적 분석, 5강, 포트폴리오 전략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급해요. 다 배우기도 전에 당장 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경우 많고요. 공부하다 말고 아 나는 더 이상 들을 것도 없어. 그냥 그만둬야 돼. 그리고 싹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이 뭐 더 좋은 전문가를 만나면 뭐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그죠? 제가 가는 길은 끊임없이 올바른 길로 가자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장이 지금 변하고 있는데 이걸 빨리 간파해야 되죠. 그죠?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변화를 읽어가는 거죠. 지수보다도 더 중요한 건 거기에 맞는 투자법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시장이 상승 국면에 들었으니까 실적 장세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약세 마인드로 투자에 강한 종목을 담지 못하고 있다면 계좌 수익률은 당연히 형편없을 가능성이 크죠. 그죠? 대중은 좋은 경우든 나쁜 경우든 간에 현재 상황이 계속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처럼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당하고서야 그때서야 마침내 내가 아 전기차가 주도주 간다는데 말로는 분명히 수도 없이 들었는데 유튜브도 수도 없이 알려주고 무료 방송에서 전기차 주도주 간다. 지난주 목요일날도 저는 분명히 전기차 주도주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전기차가 주도주로 간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담으신 분 한 번 3번 눌러보시죠. 나 전기차 부품주를 담았다. 3번. 지난번에 알려줬죠. 전기차 핵심은 양극재, 음극재, 그 다음에 또 뭐죠? 전해질 분리막. 거기다가 완성이 배터리다. 전기차 담은 사람이 한 사람뿐이 없어요. 유리원들은 다 담았으니까 뭐 얘기할 건 없고 무료 방송에서 담은 사람들 한번 3번 눌러보세요.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주도주가 뭘 가는지를 알아야 사야 되는데 그죠? 주도주 가는 종목을 알아야 여러분이 돈이 커지는 거잖아요. 주도주는 안 사고 그냥 잘라먹는 거에 연연해가지고 주도주 다 버려버리고요. 크게 키울 거는 못 키우고. 그죠? 올라가는 거 조금 잘라먹고 끝내버리고.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도주 갈 때 펑펑 담아서 그냥 그럴 때 비중을 늘리는 것이지 뭘 비중을 늘릴까요? 우리가. 주도주 가는 종목을 찾을 수 있어야 주도주 비중을 늘려야 여러분이 돈이 되는 거잖아요. 차트가 바닥이다고 그런 종목을 비중을 왕창 늘릴까요? 시장의 변화를 읽고 그 다음에 내가 종목을 이미 포트를 짰다 그러면 그 포트에서 못 가는 종목을 잘라서라도 업황이 안 좋다. 그러면 그런 종목을 잘라서라도 주도업종에 어떻게 해요? 교체 매매를 통해서 리밸런싱을 해야 여러분이 수익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되고 투자의 안목을 알아야 아 주도주가 이번에 반도체는 가고 있지만 또다시 주도주가 누가 간다? 아, 전기차가 간다. 그럼 전기차에 대해서 우리는 매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매수하면 수익이 손실난 걸 복구해주면서 여러분의 수익이 커지는 거잖아요. 시장이 그래서 변화를 읽고 심리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자신의 마음을 비판적으로 보는 냉정한 필요한 거예요. 시장을 통제할 수는 우리는 없잖아요. 누가 통제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자신만을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개인들은 그걸 모르니까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업에 대한 분석을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싸다는 생각만으로 뭐 럭스리나 KR모터스 이런 거나 살라고 덤비는 거예요. 아, 부실 종목 안 사면 된대. 좋은 종목이 너무 많은데. 차트가 모든 것을 대변해 준다는 생각으로 거기서 그냥 부실 종목 뒤에 관리 종목 넘어간 것도 막 추천하고 여러분은 막 삽니다. 그랬다가 잘못하고 잠시 화장실 갔다 오면서 물리면은 그냥 손실 나가지고 손절해버리고. 왜 그래야 되는 거죠? 공부가 안 돼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면 왜 오르는지, 얼마나 들고 갈지 기준이 없어. 그게 조금만 올라가면 너무 올랐대. 너무 올랐으니까 자르고 나서. 아, 전문가님 잘랐는데 더 많이 가버렸어. 속상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까지 갈지 그걸 들고 갈 수 있는 용기와 배짱도 없어요. 그리고 부실 종목에 가서는 또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 떨어지면 본전 찾으려고 또 죽어도 못 팔아요. 가는 종목은 빨리 잘라버리고 떨어지는 종목은 악착같이 붙들고 가니까 떨어지는 데 돈이 더 손실이 커지고 그죠? 맞아, 둥근 구슬님. 무서운 거 사면 이겨. 걱정이 되는 종목을 사야 되는 거예요. 자꾸 희망을 사지 말라고 그러죠. 자꾸 내려가는 종목 더 사요. 그것만 바꿔도 여러분의 수익률이 달라져. 그죠? 무서워도 올라가는 종목을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안 되거든요, 그게. 왜요?
떨어지면 본전 생각에 더욱 움츠러들고 매도하지 못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도록 보유하는 거예요. 아이, 저건 아니선데 저거 내가 자르면 저거 올라오면 어떡해. 내가 자르는 순간 제가 분명히 올라올 거야. 내가 과거에 그랬으니까. 이거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인지 부조화에 빠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랐으면 자르면 분명히 오른데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실제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게 전문 용어로 인지 부조화에 빠졌다는 거예요. 투자자로서는 시장의 수많은 전문가들의 전망이나 시황을 듣느니 10년 걸렸어요. 시장에 미치는 펀더멘털의 변화를 주의 깊게 감시하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한 거예요. 전문가들의 전망, 시황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여러분이 시장에 미치는 펀더멘털의 변화를 파악하고 종목이 어떤 종목이 주도주로 나가는 건지 거기에다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이 돈을 버는 지름길이고 올라가는 종목을 더 사야 돈이 되는데 참 거꾸로 간다 개인 투자자. 아직도 난 내려가는 종목에 샀다 그러시는 분은 1번. 아니 나는 올라간 종목만 산다 2번 한번 눌러보시죠. 이걸 깨우쳐야 됩니다. 그죠? 이걸 깨우쳐야 돈 버는 거예요. 절대 내려가는 종목은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 보여줬죠? 내려가는 종목을 사면 예? 저 다음에 술로 살았어요. 어떤 분이 유튜브에서 하니까 아우 형관님 그걸 깨닫는데 나 시간 되게 많이 걸렸어요. 예? 한국가스공사 아휴 근데 그게 안 돼요. 이 왼수 같은 종목 떨어지는데 아 자꾸 물타기해서 돈이 손실이 점점 더 커지더래. 아 그래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댕궁 자르고 조금 남겨놨는데 그 놈도 더 떨어지더래. 아 그래갖고 저보고 그 리플 달아놓고 뭐라 그러냐. 아휴 그거 깨닫는데 오래 걸렸어요. 이게 왜 내려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왜 내려가냐고요? 이유가 뭘까요? 자, 한번 채팅창에 한번 써보시죠. 왜 이렇게 내려갈까요? 알아야 되잖아요. 너무 쉬운데. 에? 우리 둥근무선님은 제대로 깨우쳐신데? 자, 그럼 왜 내려갈까요? 결정을 안 해, 결정이 문제가 아니라 내려가는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실적 부진이에요. 그죠? 실적이 부진한데 이걸 안 본다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보지도 않고 뭐만 봐요? 실적 부진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아, 이걸 안 보고 그럼 기업 분석을 한번 봐야 되잖아요. 안 봐요. 그리고 떨어지면 무조건 더 사요. 아, 한국가스공사 이거 굉장히 좋은 기업 아니야? 좋은 기업 아니야? 더 사. 아 좋은 기업이니까 더 사야지. 그래서 빨리 본전 찾아야 돼. 더 떨어지면 또 본전 찾아야 돼. 더 사야 돼. 삼성중공업 진짜 좋은 기업이지. 그러면서 에? 삼성중공업 기업을 실적이 나빠지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건 안 보고 뭐만 보는 거죠. 아 자꾸 떨어지니까 아 이 삼성중공업 좋은 기업 아닌가? 그러니까 더 사야지. 또 더 사야지. 에? 더 사야지. 이 13번은 물타기랑 13번. 그죠? 그러니까 우량 기업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 기업을 분석해서 돈을 잘 버는지 안 버는지 봐야 되는데 그건 안 보고 차트만 보고 본전 찾으려고 더 사고 더 사고. 아, 삼성중공업 좋은 기업이니까 또 사야 돼. 아, 실적이 점점 부진하대. 이번에도 또 실적이 부진하대. 아, 기관 외국인 도망가는데 봐봐요. 예? 기관 외국인 막 도망가는데 개인들은 본전 찾겠다고 죽으러 더 사. 그러니까 그냥 땅굴로 내려가는 거지. 뭐 그냥 지하 2층, 3층, 4층, 5층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지. 아휴, 전문가님. 나 죽었어요. 아까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리플 달아놓고 아유, 한국가스공사 전문가님 말은 이해가 가는데 막상 내 종목이 떨어지면 분석 안 합니다. 뭐만 봐죠? 차트가 떨어지니까 본전 찾으려고 내가 팔고 나면 올라갈 거. 아니, 기업을 분석해봐야지. 왜 올라가는지, 왜 떨어지는지. 그죠? 실적은 좋아지고 있는지 앞으로의 펀더멘털은 좋아서 이 기업이 더 실적이 개선될 건지 아, 이런 걸 들여다보고 수급은 들어오는지
뭐 공매도는 치고 있는지 이런 걸 분석해서 내가 이건 더 들고 와도 되겠다. 아니면 더 사도 되겠다. 추세 전환 나가고 있네. 더 사도 되겠다. 이렇게 세면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무조건 떨어지면 본전 찾겠다고 내가 팔면 올라오면 어떡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전문가님 내가 팔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못 팔았어요. 내가 여기서 사주니까 전문가여서 사줬대요. 올라가니까 좋았죠.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뭐 팔라 그러니까 뭐 팔면 다른 회원들 다 손실 나니까 절대 팔지 말라고 몰빵 시켜놓고 절대 팔지 마세요. 당신이 팔면 다른 유료원들 다 손실 나니까 팔지 마세요. 또 떨어졌습니다. 못 팔게 하더래요. 딱 실컷 떻어지니까 간다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추가 매수하래. 그러니까 또 물타기를 했지.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와, 둥근 구슬님 제대로 했네. 이야. 공부하러 안 오셔도 되겠는데요. 둥근 교수님은 공부하러 안 오셔도 되겠어. 그걸 깨달았으면 끝난 거죠. 차트가 악마잖아요. 아까 보여줬잖아요, 제가. 이거, 더존 비전. 그죠? 이게 차트가 뭐예요? 아니, 이게 뭐, 이경라서 뭐, 이경라서 백날 잘라고 이거 이만큼 갖고 갑니까? 기업이 돈잘 보고 성장되니까 기업은 엄청나게 올라가서 얼마요? 600%가 나갔어요. 템플턴이 원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게 뭐 엄청나게 나갔죠. 여러분이 차트로 한다고는 수도 없이 자르고 말고 난리 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가 뭐예요? 둥근 구슬이 말하는 악마예요. 차트? 필요 없어. 돈잘 벌잖아요. 그럼 들고 가야죠. 부자 되잖아요. 간단하죠. 제가 농심하고 그래서 삼양식품을 분석해 줬잖아요. 요즘 뭐또 농심이 뭐 저기 때문에 뭐, 예? 기생충 때문에 난리 났다고 그러면 올라오고. 뭐그 잠시뿐이지, 뭐, 별걸 수 있어요? 잠시뿐이지, 그까짓 게 별거 있냐고. 우리 이런, 살 필요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간단하잖아요. 템플턴이 삼양식품하고 요걸 비교해 준게 뭐예요? 예? 요걸 비교해 준게 뭐예요? 삼양식품 왜 이렇게 올라가냐? 성장성이 있거든. 돈을 잘 벌거든. 그죠? 저 같이 비교해 보실게요. 간단하지요. 자. 영업이익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ROE 성장이 15, 16, 24 성장하고 있어요. 그럼 농심을 보자. 그 농심을 템플턴 이거 추천할까요? 안 하지요, 당연히. 왜? 농심을 보니까 영업이익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900에서 800에서 500으로. 그럼 성장은 뭐예요? ROE가 5.0에서 4.54, 3.48로 점점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심 팔아다가 누구 사라? 삼양식품 사라. 둥근 구슬님하고 저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똑같으죠? 그래, 똑같으죠? 바로 이런 걸 여러분이 사서, 삼양식품 사서, 주가가, 차트가 뭐 어쩌고 됐대, 이경라서 떨어졌대, 아졌대. 제가 저 저카도 사서, 야, 그냥 사서 묻어. 성장하니까, 이 삼촌, 왜? 아니, 삼양식품 돈을 너무 잘 벌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 더 사야 되죠? 그럼 더 사야. 그럼 들고 가. 이게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간단하잖아요. 아니, 차트는 이거 뭐 수도 없이 무너졌지, 뭐.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팔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업이 성장하니까 그냥 들고 가라. 그 여기서부터 샀으니 지금 몇 프로예요? 에? 팔았나요? 아직도 안 팔았어요. 또 사지. 그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얼마예요, 이게? 303%입니다. 팔았나요? 아까도 있잖아요, 계좌에. 아마 여기 있을걸? 있나 모르겠다. 삼양식품 있잖아요. 그죠? 5만 원 사서 지금 들고 있잖아요. 175주. 삼양식품 지금 5만 원 샀는데 지금 9만 원이에요. 아무것도 팔지도 안 했어요. 이게 여러분이 가려는 거. 그럼 부자 되잖아요. 이 종목 여러분 깡통 낼까요? 죽었다 깨야도 깡통 안 내겠죠. 이런 거 사라 그러면 이런 건안 사요. 그죠? 아,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다. 정석으로 가는 길을 가야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로 간다. 삼성의 시장 변화를 읽는 주도주를 매수하였어서 우리 이런 와, 자 저점 깨려고 아유 전문가님 무서워요 자를까요? 아니요.
저점 지키면 그냥 가. 가지고 좋은 종목인데 뭐 미래 산업의 쌀인데 가지고 들고 가지 뭐 겁나냐. 확 올라가니까 그때서야 와 진짜 기가 막히다. 예? 반도체 갈 때 주도주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여러분은 어떻게 그래? 보지도 마, 진단 받지도 마. 그냥 가는 거에 믿고 그냥 들고 가. 자 에코프로비엠 그래갖고 신나게 올라갔습니다. 탁 매수했고 양극재의 대장이다. 양극재의 대장이다. 가지고 들고 가라. 강력 보유다. 수익 커질 때. 그죠? 오늘 고점 얘기 한번 할까요? 이따가 차트 기법에서 끝까지 듣는 사람은 템플턴이 고점 기법을 어떻게 자르는지 오늘 정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또 갑니다. 아유, B&E 솔루션 오늘도 또 나갔습니다. 제가 제발 좀 사라. 새로 신규 회원이 들어오면 제가 포트부터 확인합니다. 주도주 잡고 있나 없나 확인하기 위해서 빨리 저기 계좌 캡처해서 보내보세요. 좋은 종목 들고 있으면 전 자르라는 얘기 안 합니다. 포트 구성에 좋은 종목 들고 있나 없나 주도주 가는 종목 갖고 있나 그걸 보는 거예요. 포트를 구성했으면 그냥 들고 가라. 우선적으로 담아야 될 것은 반도체주하고 전기차를 담아야 된다. 이게 뭔 일이에요? 진짜 그랬죠. P&E 솔루션. 그래서 반도체 주도주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끝나지 않았다. 그건 계속 나가잖아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찔뻑찔뻑하면서 또 나가고 또 나가고 한번 돌파 눌러 돌파 눌러 돌파 눌러 이렇게 하는데 뭘 차트를 생각해요. 그냥 정배열로 가고 있으면 그냥 다 잊어버리는 거죠. 아 차트가 정배열로 가면 여러분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역배열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배열은 여러분은 강력하게 보이는 거예요. 귀를 딱 막아버려요. 수많은 전문가들 진단 받지 마요. 역배열이 나올 때까지 진단 받지 말라고요. 이해가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수익이 배 터지게 되는 거예요. 뭐 조금 올라가는데 무슨 아직 역배열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미리 자르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에이 가다가 떨어지거든요. 가다 이 조종하는 걸 못 참아서 그러는 거예요. 조종하는 걸. 아니 정배열로 가고 있잖아요. 조종하는 걸 왜 못 참아야 되는 거죠. 기업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내가 기업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걸 못 들고 가는 거예요. 그죠? 유진텍 어제 신고가를 했죠. 오늘도 신고가지. 얘가 안 가냐? 반도체가 주도준대. 또 간다. 차, 템플턴 식구 사주고 가라. 걱정하지 말고. 정배열이 한다. 아니 정배열이 가잖아요. 그 뭘 믿어요? 역배열 이게 떨어질 때 안 사요. 그죠? 안 삽니다. 절대로. 정배열 가잖아요. 어? 정배열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들고 가는 거지 뭐. 아 주가야 늘 뭐 가다가 찔뻑 하는 거지 뭐. 그죠? 아 찔뻑하면 아 또 사. 걱정하지 말고 또 사. 또 사. 좋은 일 벌어지니까 또 사.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사. 뭡니까? 역별. 역별 내려가잖아요, 역별. 아, 이것만 봐도 아는데, 역별 내려가잖아요. 그럼 빨리 잘라야지. 뭐 볼 게 뭐 있어. 빨리 잘라야지. 실적 부진 정부 정책이 무슨 뭐, 더 이상 이제, 원전 사업 안 한다고요? 원전 사업 안 한다고 그래갖고, 그거 갖다가, 원전 사업을 했으면 우리나라가 지금 3년 사이에, 얼마요? 3조가 날라갔어, 3조가. 원전사 그냥 했으면 3조가 벌었을 때 3조가 날라갔어요. 그걸 뭐죠? 게시판에 올리니까 그 논문을 갖다가 그죠? 내려버렸대잖아요. 그래갖고 또 그걸 또 고발했더라고요. 왜 논문을 내려버렸냐 어쩌냐. 사장이 그랬고 난리가 났어. 참. 반등 먹고 싶다고요? 반등? 에휴. 지금 다 왜 한국전력이 수익이 안 나는지 여러분은 생각해봐야 되잖아요. 태양광 하는 바람에 돈 많이 들어갔죠. 태양광 한다고 다 돈 되나요? 전버섯 때 설치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다 난리 났죠. 끌어와야 되니까. 그죠? 아무리 많이 설치했으면 그 전기를 끌어와야 내가 팔아먹을 수 있는 거지. 못 끌어오면 어떻게 해요? 자기네 것만 쓰는 거지. 또 하나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석탄, 싼 석탄 쓰던 거 미세먼지 제거로다가 뭐를 썼어요? LNG 가스를 다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원가 부담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계속 부진하면서 적자, 적자, 적자 그러면서 그냥 확 내려가 버린 거예요. 빨리 도망가야 된다. 다 도망가라. 유료원들한테 다 도망가라 그러는 거예요. 심각하다. 한없이 떨어져 버린 거죠. 그죠?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펀더멘털을. 아, 모르니까. 그죠? 자,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 게으른 투자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도태된다. 자신이 보유한 종목이 실적도 부진하고 큰 손들이 매도하는데도 본전 생각만 하거나 망했다고 하면서도 차짓한 구두장에 엉덩이를 붙이고 있으면 따뜻한 곳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옮길 생각조차도 안 해요. 차지찬 구들장에 엉덩이 붙이고 있지 말고 따뜻한 곳으로 옮기라.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약한 종목이나 부실 종목을 매도하고 강한 종목으로 교체 매매를 권유해도 안 해요. 많이 올라가면 그때서야. 또 전문가가 팔라고 그랬더니 팔았더니 나중에 날라갔다고 속상해해요. 자기가 부실 종목을 사는 걸 생각을 안 해요. 그죠? 차라리 그럴 거면 뭐 종목 상단할 필요도 없네. 하락이 멈춰서 재상승으로 추세 반전이 이루어지면 다시 사도 늦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는 전문가가 100%라고 쉽게 너무 믿는다는 거예요. 부실 종목은 상한가로 잘 나가지만 결국 상한가 종목은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꾸준히 상승하는 거북이 종목이 투자해서 큰 돈을 벌어주는 것은 시장에서 수없이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네? 거북이 종목, 더전 비전처럼 거북이 종목. 그게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급등 종목이 다 부자로 만들어줄까 하면 내추럴 엔도텍, 무슨 뭐, 그죠? 부자 됐을까요? 상 나가서, 자, 진원생명과학 이거 사가지고 부자 된 사람 있을까요? 예? 이거 사가지고 부자 된 전문가 있을, 저, 투자자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거 상 나가서 뭐 부자 됐습니까? 결국 부실 종목 우리 유료원들 만지지 말라. 죽는다. 뭐 이거 다 떨어져 아무것도 없어요. 만지지 말라. 차라리 이런 걸 사서 묻어뒀으면, 그죠? 그냥 이런 삼양식품 사서 이런 걸 묻어뒀으면 끊임없이 올라가면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직도 이걸 못 깨달으면 여러분은 돈 벌기 힘듭니다. 그냥 묻어뒀습니다. 무슨 급등 나가서 뭐 거 가서 상한가를 먹어서 얼마 뭐 돈을 벌었고 얼마. 그러니까 결국은 또 다 까먹어. 근데 얘는 그냥 들고 있으니까 계속 가고 있어요. 그냥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아, 우상향 하는데 왜 잘라요? 그죠? 돈 벌죠? 좋은 종목으로 교체 매매란 아무런 기준도 없으니까 의무적으로 교체한다면 수익을 평준화 시켜본다는 거예요. 약한 종목을 버리고 강한 종목으로 옮겨가는 건 무조건 옳은 건가요? 그것은 기업을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기준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을 배울 때까지 여러분은 공부해야 돼요.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주식 투자 성공 여부는 자신만의 방식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수익은 거래 규칙이 안정적이고 일관성이 있을 때 여러분은 수익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템플턴의 방에 전문가가 저 유료원들이 들어오십니다. 어떤 사람이 수익이 많이 날까요? 다른 전문가한테 배운 사람, 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죠?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다른 방에서 공부했던 사람 1번, 타방에서, 그죠? 글씨 쓰려니까 잘 안 되네요. 타방에서 저 배운 사람, 혼자 공부한 사람, 전문가 방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이 수익이 날까요? 다른 방에서 공부한 사람, 혼자 공부한 사람, 또 템플턴에 와서 시키는 대로 한 사람, 어떤 방이 제일 수익이 많이 날까요?
이상하게도 다른 방에서 공부한 거를 자기가 적용하려고 그러니까 안 돼. 수익이 못 따라와요. 혼자 공부한 사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만 차트의 바닥에만 살려고 그래요. 제가 추천 나가면 바닥에 있는 종목만 살려고 그래요. 이게 두 번째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거 가는데 그냥 시키는 대로 툭 담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수익이 제일 큽니다. 왜요? 이런 편견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다른 전문가에 갖고 있는 편견을 갖고 제 방에 들어오면 그 편견을 자기가 적용하려고 하니까 안 맞거든. 그죠? 비근한 예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솔브레인을 여기서 추천했습니다. 7월 1일 날 일본의 반도체 소재 규제를 할 때 추천 나갔습니다. 이제 매수해야 됩니다. 안 삽니다. 실제로 안 사요. 에이, 가다 말겠지. 가다 말겠지. 그러면 안 삽니다. 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자, 추천 또 나갑니다. 매수하세요. 에이, 뭐 가겠어. 그게 뭐, 아이, 전문가님 저 말하는 거 가겠어. 안 사. 안 샀습니다. 아, 근데 갑자기 장대 양봉이 딱 나옵니다. 어? 그럴 리가 없는데. 그죠?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전문가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니, 내 심리를 다 그냥 꿰고 있네. 우리 유련이 하는 얘기입니다. 안 샀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다음날 떨어졌습니다. 그냥 뭐라 그러죠? 어, 안 사길 잘했네. 역시 떨어졌어. 그 다음에 또 올라갑니다, 지금. 어, 이게 또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제, 긴가민가 긴가합니다가 그 다음날 쫙 점핑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 가서 삽니다. 그죠? 여기 가서 삽니다. 왜? 나만 빼놓고 갈 것 같거든. 그 딱 사가지고 여기 가서 딱 사요. 아, 템플턴이 추천할 때 분명히 여기서 추천 나갔는데 안 사고 여기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쭉 미끄러지니까 어때요? 전문가 원망 들어가는 거지. 대본에. 전문가님! 왜요? 그러지. 자, 또 살라고 준비합니다. 그러지. 아, 나 손실 나니? 손실이 너무 커졌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손실 날 리가 없지. 어디서 사주고 어디서 샀는데. 사실은 몰래 질렀거든요. 몰래 여기 와서 딱 질른 거예요. 주르륵 떨어지니까 손실 났지. 아유, 자,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이 단타 습관이 있어갖고, 올라가면 쫓아가서 추격 매수했다가 내려오면 손절해버리거든. 올라가면 이렇게 잘라먹고, 내려오면 손절하니까, 템플턴은 분명히 안 사주거든. 이렇게 급등 나가면 절대 안 사주거든요. 그런데 이거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픈 거예요. 전문가님, 어떻게 해요? 이거부터 이제 옆으로 슬슬슬슬. 자, 또 삽니다. 더 사요? 예, 네, 더 사요. 또 내려왔습니다. 더 사요. 또 내려왔습니다. 더 사요. 아니, 뭐, 여기 왜 사요, 이걸? 왜 쫓아가서 왜 사냐고. 예? 쫓아가서 왜 사냐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신라진에서 우리 유리원이 박살 난 거예요. 예? 급등 나간다고 쫓아가서 산 거예요. 나만 빼놓고 할 것 같으니. 쫓아가서 그냥 샀지. 떨어지니까 어떻게 손절해야 돼? 손절 안 했지. 아, 이거 1월 달에 간다, 2월 달에 간다, 3월 달에 간다. 그랬다가 그냥 떨어지니까 이제 손절도 못하고 쭉 와서 여기서 그냥 확 떨어지니까 내 팔아버리니까 어떻게 꽝통 나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 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트레이더에서는 이거 딱 가서 오늘 먹어서 딱 자르니까 이걸 그 트레이더 방에서는 할 수 있지만 장기 투자 방에는 이런 데 급등 나가는 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매수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가장 이제 실수하는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 장대 음봉을 사라 우량주 장대 음봉 산다고 장대 음봉. 예? 무진장 지금도 뉴스에를 검색해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그저 트레이더 전문가 아니고. 뭐 펀드 매니저 이런 사람들이 장대연봉 사라 그런다고 가치 투자는 장대연봉을 살 수 있어야 된다. 우량주는 장대연봉을 살 수 있으면 그런 게 말이 맞는 얘기인지 검증을 안 해요. 여러분들이 사는 방법이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자, 뭐 그럼 우리 아무거나 한번 대져보죠. 자, 그럼 우량주 장대연봉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연?
자, 지난번에 더전비전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죠? 이게 장대음봉 사요? 예? 장대음봉 떨어질 때 사야 됩니까? 우량주 장대음봉 사야 됩니까? 더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함부로 사지 말고 돌아설 때 사라는 거예요. 이런 건 유료방송에서 다 배우는 건데, 아, 이거 자꾸만 살라고 그러거든. 장대음봉 사니까 쫓아가서 그냥 사. 깎아준다고, 그냥. 그래, 코피 터지고 나면 그때서야, 아, 사는 게 아닌데. 우리 방은 장대음봉만 사는 방. 또는, 우량주는 장대음봉을 살 수 있어야 된다. 가치 투자자는 장대음봉을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펀드 매니저 이런 사람들이 막 글을 씁니다. 여러분은 그게 올바른 방법일까요? 더 떨어질 확률이 높거든요. 이걸 뭐라 그런다? 클러스터 이론이라. 그러니까 함부로 사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제대로 배우고 가는 길. 게으른 투자자가 그럼 왜 힘드냐? 장기 투자 매력. 장기 가치 투자의 매력은 역시 아까 우리 누구죠? 예. 둥근 구슬님이 얘기한 것처럼 성장하는 기업을 매수해서 성장하는 기업을 매수해서 강력하게 보유하면 차트가 악마다. 야, 그걸 깨달았어? 야, 대단하다. 굉장한 거예요. 본인이 오랫동안 깨달은 거잖아요. 차트가 악마다. 그럼 차트쟁이들은 뭐라 그럴까요? 펀더멘털리스트는 악마다 그러겠죠. 맞아요? 저는 그래서 기업 분석과 펀더멘털리스트와 차티스트를 갖다가 융합, 융합자라고 보면 돼요. 누구처럼? 윌리엄 오닐처럼. 진짜 좋은 종목은 못 팔게 하는 겁니다. 그 차트로 따진다면 더전 비전은 지금까지 600% 날 때까지 못 들고 옵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주가의 변동성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실적과 가치를 평가하는 투자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차트가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럼 큰 돈을 못 벌어요, 항상. 부실 종목만 끌어안고 있어요. 기업 분석을 안 하니까. 주가가 변동폭이 큰 종목은 단기로 수익 내는 경우가 있지만 변동폭이 크면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불안한 마음 때문에 여러분이 오래 못 들고 가는 거예요. 예? 주가만을 바라보게 되면 주가 변동성에 흔들리게 돼서 이 장기 투자가 되나요? 자, 도전 비전 이렇게 가는데 이게 주가가 끊임없이 흔들렸는데 이걸 어떻게 들고 갑니까? 예? 아니, 요거 장대음봉 한번 나와도 떨어져도 여러분이 흔들려가지고 다 팔아 제끼는데, 아, 이거까지를 어떻게 들고 와요? 아니, 말이 그렇지. 600%를 어떻게 들고 옵니까? 이게 차트로 됩니까? 차트로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기업이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이 계속 나고 있다면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들고 갈 수 있어야 600%의 수익이 내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이걸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하는 건 뭐죠? 가치 투자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판단의 지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차트가 모든 지표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차트는 매수할 때 여러분이 참고하고 매도할 때 참고하는지, 그죠?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한 차트를 무시하고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가치, 성장가치, 자산가치, 상대가치, 배당가치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 이걸 안 하고 뭐죠? 오로지 그냥 차트가 뭐죠? 그럼 대본에 한번 그려봐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제가 실적과 가치가 커지는지를 확인하라고 그러면 다 이미 주가에 반영됐으니까 볼 필요 없다고 그러죠. 그건 차트쟁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전문가들한테 진단을 한번 물어보세요. 다 차티스트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랜빌이 그랬어. 그죠? 찰스 다우가 그랬어. 재무분석은 할 필요 없다. 그거야말로 뭐 휘발유통에 물을 기름 붓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기는 길은 두 개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두 개를 다 봐야 여러분이 이길 수 있잖아요. 그거 볼 필요 없다? 그러니까 깡통 나는 거예요.
좋은 기업을 분석해서 사면 깡통 낼 수가 없죠. 그죠? 예. 나는 성공자님 얼마나 들고 가셨어요? 지금도 도전비죠. 수익률이 계속 들고 가고 있죠. 악착같이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추세를 무너뜨릴 때까지 들고 간다. 그죠? 부기부기님도 아직도 들고 가고 계시고 대단하십니다. 이래야 여러분이 커지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그죠? 빅데이터 종목이라고 제가 마인 회장 때문에 우리 유료원들을 강력하게 들고 가라. 에코마케팅 지난번에 공매도 치면서 좀 떨어졌었는데 오늘 어떻게 됐나요? 오늘 좀 반등을 못했나요? 자, 옆으로. 또 지금도 저기 여기 와 계신 부기부기님, 나는 성공자님 다 들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게 너무 멋지게 나갔죠? 그죠? 자, 기업이 실적이 개선돼서 갈 때는 여러분이 차트에 너무 이렇게 얽매이지 마시고 길게 보아야 할 용기와 배짱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수익이 커지는 겁니다. 얘도 펀더멘털도 나빠지고, 그죠? 실적이 부진하고, 그런데 그냥 여기다 대고 기업의 펀더멘털 나빠지고 추세를 한없이 흘러내리는데 실제 계좌에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45% 손실 나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죠. 저 같으면 사주지 않았죠, 당연히. 뭐 템플턴은 그럼 다 추천할 것마다 다 올라갑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펀더멘털이 나빠지는 종목들은 매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들고 있잖아요. 들고 왔잖아요, 그죠? 들고 왔으니까 46% 지금 손실 나 있잖아요. 더 떨어지고 있잖아요. 과감하게 잘라라 그랬습니다. 잘라다가 가는 놈을 더 사라. 그게 뭐라 그러냐면, 전문가님 진작 왔어야 돼. 1년 동안 제 유튜브를 강의를 들었대요. 유튜브에서 종목을 보여주는 걸 샀는데 그건 다 수익이 났는데 다른 데 가서 산 것들은 전부 다 이게 손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1년 동안 검증해 보니까 추천하는 거는 돈을 벌고,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거는 돈을 벌고, 다른 데서 추천받은 거는 다 손실이 이렇게 나갔고, 끔찍해서 자기가 수익이 났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 또 마찬가지죠. 이거 딱 무슨 종목이에요? 하나손해보험도 들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우리 방에 두 사람이나 이거 들고 왔어. 에휴, 주가가 하락하는데, 그죠? 계속 하락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차트 기법. 이평선이 뭐예요? 역배열로 바뀌잖아요. 그죠? 역배열로 바뀌죠. 주가 하락 중에 이평선 61선 아래서 수렴하면 주가는 폭락 가능성이 높다. 예, 오늘 지금 보여줍니다. 고점 매도 방법. 주가 하락 중에 이평선 62선 아래서 수렴하면 주가 폭락 가능성이 높다. 그죠? 잘 보시죠? 자, 아까 뭘 보여줬죠? 뭘 보여줬죠? 한국전력. 자, 똑같은 겁니다. 템플턴의 기법. 어디 있어요? 자, 62선 아래서 이평선이 수렴하면 어떻게 주가 폭락을 예정하고 있다. 우와. 그러면 이제 뭘 붙어봐야 돼요? 자, 이러면 이 펀더멘털이 어떻게 될지, 기업이 어떻게 될지 폭락을 하죠. 한 가지 기법을 또 알려줬습니다. 전문가님 너무 많이 공개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떤 게 빨리 볼 수 있을까요? 둥근구슬님은 그렇게 되면 전 종목을 보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차트를 전체를 한번 2000개를 한번 쫙 훑어보고요. 저게 어떤 일을 벌리고 있는지, 큰 선들이 어떤 일에서 매수하고 있는지 그걸 분석하고 기업 분석을 들어가는 것이 더 빠른 방법입니다. 제가 팁을 드리면. 자, 그 다음에 요까지 그럼 하고, 그죠? 세 번째 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자.